왜 그러냐면 우리 식구들도 이 그 영심아 품바님이 너무 얼굴을 감쪽같이 한 번씩만 보여주니까 잘 몰라요. 예. 네. 우리 영심아 품바님 또 우리 식구분이 있어요. 예. 네. 백천만 뜻이 뭐예요? 백천만 돈이에요? 돈이에요? 아, 백천만 나는 뭐 보이지도 않는 어마어마 백천만. 예. 좀 특이하긴 해요. 얼굴도 특이하게 생겼어. 예. 근데 진짜 괜찮네요. 백천만. 어쩌면 이름하고 키하고 어쩌면 이렇게 다 언발란스까. 예. 난 백천만이라고 여기 카메라에 탁 나왔을 때 키가 엄청 큰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오늘 보고요. 깜짝 놀라서 나하고 거의 같구나. 이렇게. 예. 그리고 우리 영실로 본관이며 나 오늘 우리 진짜 몇 년 전에 일 한번 의정부에서 하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예, 우리 그 협회에서 한번 얼굴 보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요. 와, 근데 그 여전히 너무 날씬하고 와 엄마 나 이제 내일부터 완전히 다이어트 들어가 보려고 아니 이제 삐쩍 말라고 좀 해야지 안 되겠어. 그리고 여기 우리의 그 개성 만점에 최복 예. 분만 잠깐 나오시오. 네. 백천만 받았잖아. 백천만. 아, 이 백천만이에요? 그럼 난 동그라미 더 많이 나오고 자꾸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오라미 참 센스쟁이네요. 야. 어, 아이고 세상에. 네, 백천만. 아, 장미가 백만 소리면 어떻게 한가요? 네? 근데 그 남자분이라서 이름을 이렇게 강하게 지어놓고 뭔지 모르게 무게 있어 보이고 좋네요. 네? 우리 그 칠복 예쁜 남은요 그 자리 있잖아요. 칠복이 괜찮아요? 여 알아 미오 하려고 했더니 나하고 둘이 그냥 한 이불 속에서 자는지 오해를 하고 있기에 이름 확 바꿔서 어떻게 칠복이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일곱 가지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칠복이에요. 근데 얼굴이 좀 더만 잘생겼잖아요. 자기가 김동건이가 멋있는 것 같다는데 개불 나는 송혜교라고 그랬어. 근데 정말 개성 만점이고요. 멋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푸른극장에서 우리 영심아 품바님 그리고 백천만님 칠복품바님 저 아라공주 시작하기 전에 난타로 인사 올릴게요. 네, 우리 난타 준비 좀 해주시고 진짜 큰 박수가 나온다 그러면 앵콜로 다음을 하고요. 바로 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한 건 사실 못 참고 그리고 또 아픈 것은 꼭 이렇게 알리고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우리 여기 저 백천만님 노래소리를 꼭 듣고 싶어요. 영상으로만 봤는데 이제 우리 영심아님은 이따 하실 거지만 많이 들어봤고 많이 봐왔고 네. 근데 우리 백천만님 노래 준비하셔도 되겠지라. 네. 네. 그럼 누가 옷을 그거 만들어줄게요? 마누라가. 마누라가? 아, 봤어. 아니 뒤로 돌아보시오야. 나는 저 각설이보다는 삐에로 같더라. 네. 그럼 우리 조금 이따 이 난타 하면서 우리 백천만님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준비됐습니까? 가봅시다.
그 테이퍼 좀 이렇게 늦춰라. 여기만 품바 이거 주저앉게 생겼다. 안 그래도 젖도 없는데 세상에. 젖 떨어지면 어쩌래. 아니, 이 북장구 무슨 도땡이 시장도 아니고 음악소리도 안 들리고 막 박자도. 근데 우리 아라품바가 이 북장구를 치면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그죠? 나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스피드 따로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봤어요. 오늘도 북창 그렇게 빨리 쳐요? 그랬더니 아니 늦게 칠 거야. 자기 스피드에 맞춰네. 봐봐라 새끼야. 그러니까 잘해. 알았지? 그래도 아니에요. 135로 하고 우리 이번에는 우리 전국에서 이 품바 생활을 하면서 이 난타만큼 다 쳐봤을 거예요. 광대로 해가지고 인사 한번 하는데 이제는 바꾸시오. 야, 내 말이요. 예, 장구로고 예, 우리 여기 최고의 품만이 장구로고 우리 여기만 품만이 북치고 예, 나도 북치고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꽃이니까 예, 좀 우리가 보듬어줘야지. 안 되겠네요. 남자들 영천천해갖고 근데 우리 나이 그러니까 아유 135로 광대로 한번 하자. 예, 정정케 알았지? 소리가 이 그 북소리 음악 소리가 음망이니까 끝나도 박수 소리가 없다. 예? 퇴근하든지 찍고서 가든지 해야 되겠다. 준비됐어요? 가봅시다.
얼굴 보셨어요? 어서? 네? 나 어제 저녁에 진짜 꿈을 꿨는데요. 우리 식구한테 민영진님께 얘기 드렸어요. 밤새도록 참말로 어디를 찾아다니는지 둘이 손잡고 돌아다니던 게. 그런데 어느 것까지 봤냐면 강아지 새끼를 엄청 많이 나눈 거야. 근데 엄마 그거를 너무 멀어갖고 해나 갖고 갈 수도 없고 저놈 어떤 놈을 한번 만져볼까. 눈이 안 떠서 강아지 새끼를 낳는데 그런데 둘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무슨 항아리 단지가 많은데도 걸어다니고 강아지가 많은데도 걸어다니고 거기가 또 나중에 눈도 보니까 바다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 밤새도 걸어다니고 다리 아파 죽겠다고 내가 그랬는데 오늘 이거 난타부터 시작하느라고 그랬는가 봐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해가지고 네? 짤막짤막하게 오늘 또 좀 이제 저 얼굴은 나보다 조금 더 안 된 뒤 몸매하고 키는 무지하게 되고 젖가슴하고 그것이 빵빵한 데는 나보다 좀 더 안 되는 그 참 신기한 팀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그분들도 제가 깜짝 이벤트 한번 모셔보려고 그래요. 단단히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 오늘은 우리 같이 이렇게 아랫들 나하고 똑같은 분들은 가슴이 떨어지도록 열심히 하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 백천만님 한번 모셔볼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 마이크를 처음에 잡아보긴 또 처음인데. 아유, 안녕하세요. 백천만입니다. 정신감이...